being recorded. 영상 띄워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마스터 장계정입니다. 먼저 사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훈 준비. 얍. 사훈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길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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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네, 탑사나 1기 알코스 줌미팅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르로즈 마스터 장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ABR 프로그램 탑사나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6월 한 달 AB 코스를 완주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참 잘하셨다고 자신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1기 AB 코스에 이어서 R 코스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에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도 미션이니까요. 꼭 인증샷을 남기시고 미션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연금 성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상속까지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꼭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은 우리 분당탑의 명품 강사, 매력 강사님을 모시고 개보도 구축의 방법 그리고 수당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홍진영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RCC 리치 컨슈머 클래스의 강의를 맡게 된 홍진영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 약첫 직장을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미국계 반도체 회사 해서 한 28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50대 중반에 회사를 퇴직할 즈음에 뒤돌아보니, 또 미래를 또 생각해보니 노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많은 은퇴자들이 고민하는 은퇴 후 노후의 삶에 대한 당연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애터미 정보가 저에게 왔고, 또 애터미를 선택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됐습니다. 오늘 지인의 소개로 이 자리까지 초대되신 많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애터미, 대안이 되는 애터미,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전달받고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은 본인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인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효율적이 될수 있고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실무 중에 하나인 계보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그 다음 단계에서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뭐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팀워크를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은 계보도 구축을 할때 나의 네트워크를 그물을 짤때 반드시 상위 스폰서님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짜셔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계보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계보도는 조선 왕조의 계보도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왕 이런 조선 왕족 이런 계보도가 뿌리가 깊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짧은 계보도가 좋을까요? 네, 두말할 나위 없이 어떤 왕조든 이 계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또 안정적인 그런 어떤 국민들한테 대안이 어떤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애터미 계보도도 이런 형태로 나를 중심으로 이런 계보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터미는 나를 기준으로 좌우로 한 명, 한 명, 두 명을 가입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밑으로 또 네 번째도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걸 어떤 모양으로 내리느냐에 따라 내 계보도가 뿌리 깊은 튼튼한 계보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충격에도 위협받는 그런 계보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잎만 이렇게 풍성하게 우거진 이런 계보도가 아니고 뿌리가 깊어서 정말 무한대로 전 세계로 연결돼서 이 절대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이런 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계보도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에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으신 분 중에 애터미의 비전을 크게 보신 나머지 도와주실 분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처음에 내가 누굴 도와주는 개념으로 누군가한테 기회를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남을 돕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 애터미를 전달할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사람들, 일단 내가 사업을 전개하기 편해야 되겠죠. 가령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 있는 파트너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도 안 되는데 아직 수당도 금액이 나오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기엔 너무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공간적 그 어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까운 지역 위주로 또 가족들을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그래서 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깜, 여기서 깜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리더죠, 리더. 그럼 여기서 리더는 어떤 분들을 얘기할까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리더십을 갖추신 분들도 좋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란 어떤 리더냐?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내가 정말 월 5천만 원이라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라는 간절함을 가진 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깜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을 찾는 것, 어디서? 내 주위에서. 그래서 인맥별로 가령 내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교회 친구, 사회 친구 이런 인맥별로 그룹핑을 해가면서 이런 깜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장이 되면서 지방으로 또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또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초창기부터 너무 외국으로 아니면 너무 지방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계보도 좌측과 우측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입시킬 때 같은 인맥으로 같은 라인으로 가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초등학교 동창들을 또는 중학교 동창들을 같은 그룹핑, 대학 동창을 한쪽에, 친구 가족들을 한쪽에 모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분들은 같이 모아놨을 때 이해관계가 같아지죠.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그룹에 있으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게 돼요. 결국은 같은 인맥풀을 놔두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열심히 전달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이상 산 대기업, 인도네시아에서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한국분 부부를 후원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리더분들이셨고 이분들이 사업하시면 무조건 성공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할 테니 저를 자기 본인들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너무 기뻤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은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을 A그룹,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따로따로 가입을 시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 말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인맥풀을 두고 싸우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보시고 야, 난 이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교회 분을 같은 줄에 같은 이해관계로 연결시켰으면은 그 교회 분들이 다 그룹에서 성장했겠죠. 서로 협력해서. 이분들을 찢어놨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서 그 교회에서는 아예 애터미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가입시키고 형을 가입시켰는데 나중에 여동생은 어디다 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같은 인맥은 같은 줄에 가입시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 세 번째, 좌우 라인을 본인이 둘 다 회원 가입을 시키면서 균형 있게 전개해야 됩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많은 스폰서님들이 회원 가입시킬 때 그분을 회원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한쪽만 하세요. 내가 한쪽은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절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스폰서가 키운 라인은 나의 노력과 인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성공에 한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나의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내 소득은 양쪽, 왼쪽, 오른쪽 그룹에서 올라오는 매출의 밸런스에 의해서 저한테 소득을 주는데 그 한쪽을 남한테 맡긴다? 예,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예, 성공을 거두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을 개보도로 만들어 개보도에 가입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을 사업을 하지 않는데 내가 후원해서 그쪽에다 사람을 달아 나가게 되면 예, 결국은 나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망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가입시키는데 아들은 사업을 안 해요. 근데 그 아들 두 줄을 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림으로 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열심히 전개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기를 저하시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성공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나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노력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업 성공의 속도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지원 범위가 결국은 넓어져서 나의 사업을 망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라인 전개 시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하라는 겁니다. 제 파트너 중에 이렇게 라인을 전개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좌우로 한 줄로 가입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자가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 한쪽은 이분이 전개하도록 하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식으로 회원을 가입시켜 나가셨어요. 이분이 사라지시는데 6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분도 사업자로 소비자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끝났단 말이에요. 왜? 이 중에서 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어요. 이 중에 누군가한테는 나의 매출을 넣게 됩니다. 이쪽에 넣든 이쪽에 넣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내가 영향력을 끼쳐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회원을 달아도 이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 할 수가 없어진다. 결국은 나는 도대체 어디를 집중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 네, 이렇게 전개하신 분이 제가 사업하는 동안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반드시 라인 전개 시 스폰서와 상담한다. 혼자 하지 않는다. 초보자들.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은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폰서는 어떤 스폰서죠? 스폰서죠? 네, 정확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미팅에 나오는 사업을 하시는,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하신 분이 아니고 미팅에 나오면서 정확하게 제품을 100% 애용하시면서 시스템에 플러그인되어 있는 스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전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줄만 하라는 경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내가 이런 김 사장님을 사업자로 만들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당신은 이쪽만 하세요. 내가 이쪽을 전개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쉽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쉬워 보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회원을 달아나갈 수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사업, 또 내가 또 이 사람, 내 가족까지 달아서 또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쪽을 후원하다 보니까 여기 조직이 커져요? 안 커져요? 왼쪽은? 안 커지죠. 결국 나는 일로 오게 돼요. 일로 올 수밖에 없어. 왜? 나도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손때가 안 묻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만약 여기 이렇게 가지가 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는데 수당만 받아.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수당만 받아가는 사람이 나와. 예, 그러면 이 레그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여기서 이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돕질 못해. 그러면 이 이사장님은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김 사장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나는 나 하기도 바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줄만 하라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 줄을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에요?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림 볼까요? 움직이지 않는 특수 관계인을 후원할 경우, 여기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달았습니다. 또는 나의 형을 달거나 아들을 달았어요. 딸을 달았어요. 누나를 달았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우리 누나가 결혼해서 고생만 해. 누나는 사업을 하라는데 비전은 못 봐. 내가 어떻게든지 누나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나 우측에다 내 사람을 내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사업자가 나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쪽에다 내 인맥을 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 사장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내 왼쪽에다가도 사람 달고 오른쪽에도 사람 달으면서 열심히 사업해서 죽어라고 노력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조직을 키우고 있는데 내 위에 있는 이분은 나를 돕지도 않아. 그리고 나의 스폰서라는 분은 여기에다 도와서 이 조직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가서 자기 특수한 개인을 키우고 있어.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절대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김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 입장에서 결국 이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스폰서를 원망하게 되고 이 조직은 성장이 둔화되고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낮까지 문제가 생기는, 네, 이런 우를 범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 한 그룹이 커진 다음에, 엄청 커진 다음에 그때 도와도 늦지 않다. 네,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만약 내가 이 M2와 M3, M4를 M5 이렇게 이쪽에다 달 경우, 우리 이사장님 이쪽에다 달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줄이 길어지죠. 아까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깊을수록 좋다. 그럼 뿌리는 깊으면 뭐예요? 애터미는 나의 매출은 30만 포인트가 차는 순간 나한테 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서 사요? 제일 하위에 가서 사잖아요. 사람을 달아도 만약 이렇게 제일 하위에 가서 다 밑에서 달고 있다면 이 깊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는 김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 나의 뿌리는 점점 깊어지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내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노력한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게 돼. 그래서 튼튼한 뿌리를 갖추고 여기서 올라오는 풍부한 포인트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고 나의 사업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커진 다음에 충분히 커진 다음에 그때 특수관계인을 도와도 늦지 않다. 그때는 내가 현찰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초창기에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뿌리 깊은 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령 내가 우리 사업자 김 사장이 나왔어요. 김 사장님이 내 오른쪽도 도와줘 해가지고 내가 오른쪽에도 달았어요. 또 이사장님 나 오른쪽에도 달아줘요. 그래서 또 얘가 오른쪽에도 달았어요. 네, 다, 네, 파트너들을 응석바지로 만들었어요. 네, 자립심 없이. 그래서 나는 또 이 파트너들의 왼쪽도 나갔어요. 그러면 이 M3, M4, M1, M2가 김 사장님, 이사장님의 인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후원해야 되는데 나의 시간, 나의 매출 포인트, 나의 인맥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도대체 어느 쪽주를 내가 자꾸 키울 겁니까? 결국은 내 여기에 어떤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해요. 시간 속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 내가 이걸 이렇게 달았으면 3, 4를 이 밑으로 내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반드시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좌우로 이렇게 쭉 달아나가면서 사업자들이 나오면 각 사업자들이 자기 인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벌리도록 안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지금 회원이 국내 회원도 지금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10년이 11년이라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애터미 회원을 한 번씩은 가입해 보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회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려면 나 회원인데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포기해 버리십니다. 신규분들이 많이 이런 실수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회원 가입하고 6개월 동안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또는 스폰서조차도 그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6개월이면 지워지고요. 스폰서가 구매했더라도 12개월 뒤에는 회원 가입을 삭제하고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회원번호를 찾고 비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로 하실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할 경우에도 초기 화면으로 가시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가 다 있어요. 그분이 옆에 있을 때 이 화면을 열어놓으시고 그분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시면 그분이 마지막 비밀 회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죠? 회원이 가입했다면 언제 탈퇴해서 나한테 재가입이 가능한지 즉시 탈퇴 후 즉시 재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나 회원 가입했는데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겠죠? 네가 물건 산 적 있어 없어?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되겠죠. 나는 내가 산 적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그분들이 언제 나한테 회원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누군가한테 제품을 소개할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건요. 매장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매장에 가서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파는 게 쉬워요? 아니면 카다로그 보여주면서 파는 게 쉬워요? 매장에서 제품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지 빠르죠. 근데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입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간 정보만으로는 그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애터미 매거진,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 이런 책자들 비싸지도 않아요. 1,000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인데 이런 책들을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애터미 소개가 끝나면 전달하시고 채널 애터미 반드시 이걸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애터미 모든 동영상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글로벌 애터미 가면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회원들한테도 이걸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났을 때 다음 미팅을 반드시 안내하셔야 되고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가 언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스폰서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분들을 미리미리 스폰서 홍보를 통해서 다음 스폰서 미팅 때 그분들이 스폰서를 만나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좌우 결론은 뭐냐?
나의 좌우, 소실적, 대실적을 따지지 마시고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하는 생장점이 있다면 여기서 생장점이란 움직이고 뛰고 소개하고 물건 쓰고 전달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후원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보도 구축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당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는 거죠. 들어가서 설명드리면, 자, 애터미는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를 통해서, 그렇죠? 소비를 통해서 그 포인트가 발생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써서 없애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한 가정당 245만 원 정도를 가구당 평균으로 쓴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딘가 써. 근데 기존의 유통에서는 0.2% 정도밖에 누적 포인트 적립을 안 해줍니다. 이것도 돈으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쿠폰으로 받게 되죠. 1000만 원 쓰면 약 2만 원 정도 쿠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캐시백 되는 게 6.5%예요.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쓰게 되면 6만 5천 원. 기존 쇼핑 대비 몇 배예요? 0.2% 대 6.5%. 32배. 32배나 높은데 애터미 회원 전용물과 아자몰 3만 7천 가지가 있는 쇼핑몰에서 누구나 다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포인트가 32배나 높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바꿔서 써봤더니 저희 소비자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포인트 정도가 이달에만 매출이 나와요. 이분 가정에서. 이걸 12개월로 따지니까 250만 포인트, 이걸 캐시백으로 전환했더니 26만 원. 와우! 내가 쓰는 것만도 한 1년에 이 정도가 캐시백이 된다. 근데 애터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부터 좌우 두 그룹의 매출을 매일 1일 정산해서 우리한테 수당을 주죠. 애터미 1일 매출의 35%가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뿌려진다는 거예요. 캐시백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나는 굳이 다른 마트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소비를 통해서 PB가 공유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 회원 등급 자격을 보면은요. 본인 아이디로 구매된 포인트가 1만 포인트에서 30만 포인트가 되면 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30만 포인트 이상이 내 아이디로 구매가 누적되면 에이전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과 에이전트가 되고 차이점이 뭐냐? 두 분 다 회원이나 에이전트 둘 다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데 단 수당을 받을 때 가중치가 회원은 5점이 가중치가 되고 에이전트는 15점을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일 경우 에이전트가 받는 수당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아이디로 30만 포인트를 누적해놓으면 평생 나는 내가 받게 될 수당을 100%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본인 매출의 1만 포인트가 되면 나는 30만 포인트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5점이라는 가중치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받게 되고요.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15점이라는 가중치가 적용돼서 나는 30만에 대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30만 포인트를 달성한 에이전트는 약 6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고 회원은 이거의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나의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소비 그룹의 매출을 매일 정산해서. 그럼 이게 매일 맞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겠죠? 30만이 맞을 때마다 연구 누적해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확장해도 나는 여기서 6만 5천 원에서 13만 원, 또 다음 단계, 아래 단계 분들은 또 30만을 쓰게 되면 똑같이 6만 5천 원. 여기서 또 소비 자산이 확장되면 나는 45만 5천 원, 19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1,500만 명이 소비 자산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라는 것이 자산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애터미에선 소비가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 PB가 남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 연결돼 있는 사람들끼리 매출의 35%를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매출을 정산해서 30만이 맞으면 가중치 15점, 70만이 맞으면 가중치 30점에서 여기에 N가를 곱하면 N가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수당이 매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 5천만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300점이 돼서
이 300점이 N가와 곱했을 때 약 130만 원이 수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타민은 보시는 것처럼 점수는 166배 늘 동안 점수는 20배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처음 초기 사업자들이 수당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가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N가는 매출의 35%를 애터미가 매일 나눈다고 그랬죠. 이 매출의 35%는 전체 포인트의 70%에 해당합니다. 이 70%의 약 44%인 후원수당. 아까 이렇게 드리는 걸 후원수당이라고 그래요. 매출액의 22%, 금액 기준으로 22%고요. PB 기준으로는 44%입니다. 그래서 1일 발생한 PB 곱하기 44%라면 그거 44%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점수의 총합을 나누면 1점당 PB가 나오겠죠. 1점당 합당한 N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N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여기다 곱하면 수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스폰서의 안내를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후원수당이고요. 두 번째 직급수당을 보면 직급수당은 나의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소비자 매출의 합을 보름에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보름간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달성한 사람들을 우리가 첫 판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렇게 달성하게 될 경우 연금성 소득 이걸 오토로 달성하게 되면 연금성 소득 한 달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면 두 번째 직급인 다이아몬드, 샤론로즈,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밑에 하위 직급인 샤론로즈를 하위로 두 명을 성공시켜야 돼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의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에 달성할 때마다 직급수당이 배정이 되죠. 아까 전체 PB의 20%, 매출액 기준으로는 10%가 직급별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10%의 절반인 5%, 20% PB로 보면 10%가 되죠. 이 10%가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한테 배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직급인 팀장한테 5%, 샤론호즈한테 2%. 이렇게 해서 점점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이렇게 직급 배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임페리얼을 달성하게 되면 판매사 수당을 제외한 팀장 수당부터 전체 직급 수당을 다 받으시게 돼요. 직급 수당의 10%, 전체 매출의 5%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임페리얼이 받게 되고 국장이 되면 팀장 수당과 국장 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 본부장이 돼 스타마스터가 되면 국장, 팀장, 본부장 수당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직급 것까지 판매사 직급을 제외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수당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또 이런 또 직급 수당 외에도 이렇게 각 직급에 오를 때마다 현금 임페리얼까지 가시게 되면 총 13억 6,200만 원이라는 현금 보상을 받으시게 되고 각 직급에 맞춰서 해외여행 보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매출의 35%를 결국은 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전체 매출의 35%를 이런 규칙을 갖고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센터 운영비로 전체 매출의 3%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하위 그 사업자들, 소비자들의 매출에 의해서 이런 교육수당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애터미는요, 이런 플랫폼인데 결국은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소비자들의 매출에 따라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주게 되죠. 여태까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어떠한 플랫폼 기업도 자기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거대 플랫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자기 매출의 35%를 돌려줘요? 페이스북이 자기 수익의 35%를 소비자한테 회원들한테 돌려줘요? 아니죠. 애터미는 소비 자산을 연결하고 공유해서 이것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퍼스널 플랫폼으로 또 한층 더 발전시켰죠. 어떤 거죠? 전체 애터미 소비자들은 앞으로 9월 1일부터 개인화된 쇼핑몰을 소유하게 됩니다. 개인화된 쇼핑몰. 어떤 쇼핑몰이에요? 인스타그램과 쇼핑몰이 결합된
거기다가 댓글까지 달아서 소통이 가능한 쇼핑몰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내가 애터미 제품에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라고 친구한테 쇼핑몰에 있는 SNS 연결로 보내기만 하면 그 친구는 그거를 회원가입을 통하지 않아도 가입을 물건 구입이 되고 그 매출이 나한테 잡히는 그런 퍼스널 플랫폼 쇼핑몰을 소유한 전 세계 1,500만 명이 전 세계로 애터미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 대열에서 낙오하신 후에 이 기회를 놓친 후에 나중에 10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저는 애터미가 반드시 전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30년 직장 생활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성공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연결의 공유가 새로운 연결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갔네요. 자, 지금 애터미 오토 판매사 우리가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표지가 됩니다. 목적지. 왜? 애터미 오토 판매사는 이 중에 70% 이상이 연금성 소득 1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회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정말 중요한 직급이죠.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이런 연금성 수익과 상속의 비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은행이 100년 행복연구소라는 하나은행의 연구소에서 국내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애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던 회사로부터 퇴직 연령이 보통 40에서 49세가 33.4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후에는 연봉이 적어지는 직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50세에서 59세가 58.5%가 이때 은퇴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9세에 우리는 뭘 맞게 돼요? 소득 절벽을 맞게 돼요. 빠르면 49세예요. 늦어도 59세에 소득 절벽을 맞게 되는 게 몇 퍼센트예요? 거의 90%가 이때 소득 절벽을 맞게 됩니다.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소득 절벽이 시작되는 그리고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이 구간까지를 12.5년으로 평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통계적으로 보면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요. 2억이에요. 1억도 아니고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 받는 연금이 15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국민연금이. 그렇다고 그러면 연봉 1억도 안 되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뭐 말할 것도 없죠.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연금을 가는 데까지도 12.5년이 걸려. 그럼 12.5년 동안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답답하죠. 퇴직자의 60.5%가 퇴직과 동시에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저 하나은행의 통계 자료입니다. 36.4%가 경제활동을 못하면 당장 1년 이내에 생활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죠. 평생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59세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삶. 그럼 반면에 금퇴족들도 있어요. 이 금퇴족들은요, 노후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10% 정도가 여기 속한다고 봅니다. 10% 미만이. 그럼 이 금퇴족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97.6%는 계속 경제활동을 합니다. 또 81.7%는 금융상품을 갖고 있고요. 또 50%가 임대소득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해. 결국은 금퇴족들은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 노동소득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땀 흘려 번 돈이 진짜 돈이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노동자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돈을 노동의 산물로 여기는 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나라는 노동력만 가지고 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자본가는요, 돈이 일하게 만들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자본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노동소득에서. 노동소득에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월급쟁이들은 다 노동소득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자본소득. 금융소득이나 또는 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평생 나는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직장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위 30%가 3,775만 원을 벌어요. 연봉이. 그러면 3,775만 원으로 강남에서 아파트 지금 평균 뭐 10억이 넘었죠. 몇 년 걸려요? 생활비 150만 원 빼고 나면 60년 걸려요. 집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자영업자들 볼까요? 50세 이상 자영업자들 월 평균 수입을 봤더니요. 100만 원 미만이 44.7%.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또 노동자 평균 임금이 미만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노동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보다도 평균 임금보다도 더 못 버는 사람이 67.9%, 음식 숙박업은, 도소매업에선 72%. 월급쟁이보다도 못한 삶이 사실은 자영업자 삶이랍니다. 네. 결국 여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노후 파산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 파산자. 파산자의 4분의 1이 다 노인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2분의 1이 밥을 걱정한다니까, 끼니를요.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네, 이런 데이터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자의 삶을 보면은요, 2009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전 세계 1% 부는 계속 증가해서 또 99%의 부는 계속 감소했어요. 결국은 시스템 소득, 금융 소득자들의 돈은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1%의 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도 노동 소득이 땀 흘려 도는 번이 고귀하다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시면 결국 나의 삶은, 나의 가족의 삶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 세계 상위 1%의 부의 변화를 보면 주식의 상승 곡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나머지 1%의 부가 상승한 게 결국 주식 상승 곡선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대형주 주가 지수를 보면 1%가 차지하는 부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근데 우리의 근로소득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죠? 안 늘어. 이거 보세요. 1970년도 이후로 근로소득의 실질 평균 임금은 는 적이 없어요. 물가는 계속 늘었고 세금도 계속 늘었는데 결국은 자본소득의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회 변화 외에도 우리는 그동안 고령화 사회, 뭐 일자리 문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 2억 5,5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최근 KBS 다큐멘터리 팬데믹 머니에서 나온 방송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마이너스 4.3% 역성장했고요. 빈곤 인구는 최대 5억 명. 미국 전역에 1,400만 가구가 지금 퇴거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가 1,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일자리를 잃어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어요. 곡물이 70%가 지난 1년 동안 올랐고요. 원유는 91%가 올랐고요. 목재는 75%가 올랐고 철강은 70%가 올랐어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사상 최대치인 4.2%가 상승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어요. 네? 이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는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냐는 거예요. 한국의 가상화폐는 끝도 없이 올랐죠.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또 어마어마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부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부동자금이 왜 늘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서 생산에 의해서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아닌 공장에서 돈을 찍어내서 하늘에서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리만 브라더스 때 미국이 3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세 달 동안 미국이 뿌린 돈이 3조 달러를 뿌렸어요. 세 달 동안.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6조 달러를 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 팬데믹 머니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세계 공황은요 항상 이런 대형 돈의 살포와 인플레이션 뒤에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이 따르거든요. 세계 중앙은행 자산은 끝도 없이 늘었고요. 이렇게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돈이 풀리는 동안에도 돈을 번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재료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요. 자사주를 매입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재료금리를 갖다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른 거죠. 여기에 노동자들이 쓸 자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와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시스템 머니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시스템 소속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는요. 브릿지워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 회장님도 여긴 이제 GMO 회장이죠. 제레미 그레서는 세상의 마지막 댄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브릿지워터 유명한 회장이죠. 레이 달리오 회장도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했고, 미국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또 변화가 계속해서 예측되고 있죠. 2030 추계 전환에 보면 2030년이면 세상은 과거와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 새로운 세상의 임계점이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것이 결국은 핸드폰은 인류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같은 관심, 같은 취미,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 간다는 얘기도 없어지고 학교로 접속하게 되고, 직장 간다는 얘기도 없어지고 직장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완벽하게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플랫폼으로. 그래서 서울대 공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세계 사회 계급도입니다. 2090년이 되면 세계의 0.003%만이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머지 99.7%는 불안정 고용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소유주만이, 플랫폼을 통한 스타들만이 돈을 번다. 나머지는 다 불안정 고용층으로 될 것이다. 저도 이 대열에 끼기 위해서 수년 전에 개인 투자 30억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페이크 트립스라는 회사를, 이런 여행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30억이 투자된 게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투자해서 어떠한 돈을, 이런 앱을 만들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애터미는 모든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는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냥 좋아요, 그냥 내 SN을 통해서 연결만 해도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이 검증됐죠. 1조 9천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올해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 날 오픈됩니다. 또 애터미 회원들은 누구나 다 양복점, 양장점의 소유주가 돼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으로 측정된 내 인체 사이즈를 통해서 주문과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옷이 제작돼서 나한테 배달됩니다. 모든 디자인도 내가 선택합니다. 와이셔츠에서 시작해서, 여자들 셔츠에서 시작해서 이런 정장으로 앞으로 확대됩니다. 이것도 10월 1일이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려면요 수십억이 든다니까요. 이런 수십억을 구축해도 내가 떠들어야 되잖아요. 광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 내가 모든 걸 다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나는 떠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시스템만 구축하면, 오토 판매사만 된다면, 양쪽으로 보름에 250만이 올라오는 시스템 머니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연금성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연금성 소득자? 보실까요? 하루에 2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온다면 1년이면 얼마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 그죠? 은행에 얼마가 예금이 돼 있어야 돼요? 200만 원 나오려면 약 3억, 3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원금이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 오토 판매사라는 가치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달에 400만 원 소득자는요, 60억이 소득이 은행에 예금돼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시스템의 가치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어디보다 좋은 제품, 어디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애터미에 들어온 소비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요. 제품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요. 그죠? 제가 이번 달에 출시된 애터미 헤어왁스, 온무 헤어왁스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다른 일본에서,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쓰는 일본 왁스 3만원짜리보다 이게 더 좋아요. 1800원짜리가. 제가 써본 왁스 중에 최고예요. 근데 1800원이 앞으로 제가 다른 왁스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이런 제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GSGS로 글로벌로 소싱해서 글로벌로 팔고 합력 성선,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한 회사들은 모두가 성공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납품하고 싶어서 모든 회사들이 예,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러니까 계속 애터미의 제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회원 수는 지금 매달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무한 단계로 전 세계로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네, 이래서 우리한테 연금성 소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터미는 상속이 되죠. 만약 우리가 월 소득 2,4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아 이제 연소득이죠. 월 200만 원씩, 연이면 2,400, 400만 원이면 4,800, 리더 쓰면 1억. 이렇게 한다고 치면 도대체 얼마의 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 3대까지 상속이 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임페리얼이 되면 천억이 상속되는 거예요. 천억이. 여러분, 이거 천억짜리 사업하는 거예요. 천억짜리 사업하는 거예요. 오늘 ICC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뭐 변호사 되려고 우리가 참 노력들 많이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죠. 로스쿨 맞추려면요, 3억 5,695만 원이 들어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걸 사법시험으로 갈 때는 1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법, 이 변호사 되면요, 급이,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신문, 저기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어떤 법무 사무소에서 변호사 구한다고 월급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에서 150만 원. 변호사 구하는데 월급이 100에서 150만 원 준다고 구한다고 계약직으로,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이게 지금 변호사 현실이에요. 근데 애터미 오토 판매사는 얼마예요? 200에서 400만 원 연금성 소득. 그거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맞죠? 네,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 4대 연금과 비교해보면요, 공무원 연금 평균 32년을 근무했을 때 68%가 월 100에서 300만 원 받게 됩니다. 32년 근무하신 분들이. 애터미 연금성 소득 3대까지 상속되는 이 비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요, 100세라는 장수의 리스크도 있지만 코로나,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또 델타 변이, 또 메르스 변이, 지금 수도 없는 이런 위기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사업의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ICC 과정에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든가, 아니면 세상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을 찾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왕이면 이미 우리한테는 성공이 입증된 애터미를 ICC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첫 단추 오토 판매사 과정까지 반드시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ICC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 소득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애터미 사업을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우리 ABR 프로그램을 참석하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상의 관계로 오늘은 우리 딱 네 분만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우영목 사장님 계시나요?
네, 오영옥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 우영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사장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과거에 KB 손해보험의 TC 육성 팀장으로 신입 TC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관악구에서 고양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양재우 국장님, 김경희 국장님의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의 스폰서님, 박지만 스폰서님의 지속적인 후속 관리로 인해서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애터미에 대해 알아가던 중 애터미 신입 사관학교 AB 코스와 RCC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AB 코스는 애터미의 인식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품 실무, 비전, 스피치를 짧고 임팩트 있게 구성해 놓은 방송 덕에 집중도 잘 되었었고요. 사업에 대한 의욕도 충전되고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게 되었습니다. 또 RCC 코스를 통해서는 매일매일 미션으로 제품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좀 의지가 생겼었고요. 또 회장님의 필수 강의로 애터미인이 되어가며 소비자들에게 제품도 전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애터미를 전달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지 습득하는 의미 있는 코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사용하며 마트 체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이브닝 케어와 시너지 앰플 그리고 앱솔루트 패키지로 무료 체험 피부 관리를 전달하면서 애터미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패키지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8월 여러 스폰서님들과 함께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꾸준히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스폰서님들과 사장님들의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작지만 크게 될 스몰빅팀의 팀원이자 손안의 작은 회사,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커질 유통회사 애터미의 언슈머 오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옥 사장님, 우리 애용자로부터 사업자로 또 8월에 세일즈마스터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서울 잠실로부터 저기 멀리 전주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계시는 우리 강문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강문주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쭉 살다가 3년 전 결혼을 하면서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실내 건축을 전공으로 디자인 업무를 7년 정도 하다가 인테리어나 디자인 업무는 밤샘 작업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박봉이라 평생 직업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계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2년 정도 또 그 업무를 보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서 현재 16개월 된 딸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 엄마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역 분당 사무실에서 하는 강의를 여러 차례 들어보고 강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해 주신 홍진영 국장님 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애터미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엄마가 애터미를 하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애터미 제품을 그때부터 하나씩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해무임은 저에게 최고의 제품이었습니다. 겨울철 감기를 달고 사는 저에게 해무임을 먹고 난 후로 지금은 감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ABR 코스를 한 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ABR 코스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주제로 핵심만 정리해주고 시간도 금방 가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운영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션을 안 했으면 서로 챙기게 되고 현재 RCC에서는 제품 사진 공유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초보 사업자로 아는 사람이 없는 전주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며 전주에서 애터미 알리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스폰서라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의 강문주였습니다. 네, 강문주 사장님,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시다. 네, 서울에 계시는 우리 손연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손연아입니다. 제가 방금 강의에서도 말했던 자영업자인데요. 네, 애터미 제품은 제가 저희 카페로 오시는 손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마트 체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용하던 중에 되게 특별한 계기예요. 강아지 껌으로 인해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녁 강아지에게 하나씩 먹이는 강아지 껌이 애터미에서는 3분의 1 가격에 퀄리티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껌도 이렇게 좋게 개발을 하는 회사가 예전에는 마냥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만 파는 그런 애터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강아지 껌도 이렇게 좋게 개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건 얼마나 더 좋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부업으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5월 달에 결단을 내려서 부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미쳐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사업 파트너도 생겼고요. 이번에 ABR 코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게 저같이 초창기 사업자에게는 파트너를 챙길 수 있는 이런 큰 플랫폼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본사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저희 스폰서님들도 함께 저희 파트너님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애터미에서 큰 비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처음 카페를 운영했을 때 제가 카페 오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카페를 해서 잘 돼서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간판만 3번 바꿨습니다. 그래도 악바리로 버텨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이게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수입이 적고 결국은 말했던 그 권리 소득 우리 시스템 소득 저는 노동 소득이잖아요.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통해서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애터미 회사를 선택하면서 제가 8월 달까지는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카페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9월부터는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1차로 제가 도전을 7월 1차로 지금 세일즈 마스터 도전 중에 있는데요.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도 진짜 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12월 달에는 팀장 도전을 팀장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스피치할 기회를 주신 저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연아 사장님 7월 1차 세일즈 마스터 도전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꼭 팀장 도전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덕수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 살고 있는 신덕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세 분에 비해서는 지금 애터미 지식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이해가 제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전문가가 계시면 초보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속초에서 그 부부 공부방을 운영 중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로소득자보다 좀 못한 자영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터미에 대한 어떤 추천은 그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받았고,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받아오다가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냥 뭐 네트워크 사업이구나, 뭐 저희가 시스템 말로 하는 말로 뭐 다단계구나, 그래서 좀 귀뚱으로 넘겼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 친구에게 이제 그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치약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치약을 받고 이걸 써봐야지 하고 이제 집에 쓰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처가에 갔는데도 그 치약이 있고, 제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본가에 갔는데도 그 치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 늘 쓰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 브랜드에 대한 건 양가 부모님 모두 잘 모르셨는데, 그 애터미 브랜드 제품들이 우리 각 생활 속에 많이 잘 녹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러던 차에 이제 속초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이제 낮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많아서 그 친한 친구에게 그 감사하게도 이제 AB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제 참여하게 됐고, 뭐 무사히 잘 들었는데, 지금 AB 과정도 그렇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 RCC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애터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들어도 너무나 이제 어떤 사업적인 면모나 어떤 쓸모나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깊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특별히 광고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많은 광고들이 되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RCC 과정 듣는 과정에서 이제 박한길 회장님을 저는 사실 이제 사진으로는 많이 뵀는데 처음 이제 목소리 육성을 들었었거든요. 네. 이 과정을 들으면서 단순히 애터미만을 위한 어떤 강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는 마인드를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조금 느리지만 좀 천천히 천천히 좀 애터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품을 써보면서, 그리고 제품을 소개해보면서 좀한발한발좀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수한 사업 시스템과 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좀 알리려고 마음을 좀 많이 먹고 있고요. 아직 좀 많이 하지는 못해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는 좀 느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품을 많이 써보는데, 치약, 뭐 그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애터미 해모임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전혀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데? 정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분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조금 제품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애터미를 소개시켜준 제 친구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 사업을 하면서 좀 부업으로, 그리고 이게 좀더제 마음에 혁신이 들면 주업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대중 명품의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또 친구의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애터미를 알아보기로 한 자신에게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심덕주 사장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코스는 여기까지 이제 1강 마치도록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줌미팅 2강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AP 코스와 같이 똑같이 완주하시고, 숨어있던 내 자신의 그 거인, 네, 저희 멋진 모습, 나의 멋진 모습을 모두 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홍진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뜻깊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The recording has stopped.